소동파의 바보 아들. 소동파에게는 바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, 소동파의 손자는 대단히 똑똑했다고 한다. 하루는 소동파가 부자간에 각자 문장을 지어내라고 했다. 손자는 단숨에 멋진 문장을 지어냈으나 아들은 한 글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. 그러자 소동파가 화가 나서, 우리 소씨 가문에 어찌 너 같은 바보 천치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. 며 땅이 꺼질세라 한숨을 지었다고 한다. 그러자 바보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. 제가 뭐 어때서요? 아버지의 아들이 저희 아들만 못하고, 제 아들의 아비가 저희 아비보다 못하니, 저는 아버지보다 낫고, 아들 놈보다도 나은데 뭐가 어떻다고 그러십니까? 그런가 하면 무슨 일로 소동파 그의 손자를 눈밭에 무릎을 꿇게 하자 바로 그 소동파의 바보 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말하기를. 아버지께서 저희 아들을 얼게 하면 저도 아버지의 아들을 동태를 만들어 버릴 겁니다. 라고 했다던가. 이월화 역사 속 권룡 황제. 과연 바보 맞나? 바보라기에는 너무 바보스럽지 않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수 있을까?